돼지 왜 열어보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도 볼 줄 몰라요. 오시면 다 이렇게 합니다. 이런 것들 다 억울해요.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외관이나 내관 중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별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아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외관에서 보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내관. 내관이라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 안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겠죠?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일반인 기준에서. 네. 밖에서 봐야 될 게 어디냐. 이거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차는 뭐 외관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. 근데 어느 정도 다 상품화가 돼서 중고차로 나오게 되거든요. 이 타이어 이걸 봐주셔야 돼요. 자, 타이어에 보게 되면 타이어의 나이가 적혀 있어요. 네. 혹시 알고 계실까요? 몰라요. 재벌리? 요거는 이제 타이어 사이즈고요. 뭐 몇 인치, 뭐, 네, 네, 네. 뭐 이런 걸 이제 적어 놓는 거고. 일반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요런 것들이에요.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네, 네. 2, 4, 1, 9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네. 네. 요 앞쪽에 있는 게 주차예요. 52주인가 그럴 거예요. 저 1년이. 네. 그 중에 24주차. 그리고 아, 뒤쪽이 연도. 19년도 24주차. 네, 맞아요. 아, 네. 요게 요 친구의 나이입니다.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. 네. 요걸 이제 이 전체적인 면을 갖다가 이제 트레드 혹은 트레이드라고 하는데. 네, 네. 그렇죠. 일직선이 되면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. 네.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아요. 이걸 비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 아.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이 전 차주가 차를 어떻게 몰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19년도 24주차에 나온 차의 타이어 트레이드가 이 정도다. 네. 카라리오님은 거의 그럼 드래프트 하신 거네요, 이 정도면? 저는 뭐 개떡같이 모른 거죠, 아, 이 정도면. 네. 전 차를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. 아, 네네. 타이어는 이 정도 봤으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오시면은 엔진 좀 볼 수 있어요, 이렇게 하시는데. 거의 볼 줄도 모르지 않아요? 그 제 말이. 저 보면은 이게 그냥 네. 메칸더브 심장인데 그냥. 돼지 왜 열어보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저도 볼 줄 몰라요. 근데 일반인은 보면 얼마나 알겠냐고요. 네. 저는 지금 이제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. 어느 정도 아는데 일단 요걸 열면 자 네. 엔진룸 이런 거는 시동 걸어보면은 소리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. 뭐 디젤이면 달달달달 당연히 소리 나겠죠. 네. 근데 여기서 약간 쇠가 갈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갈갈갈갈 그쵸? 아. 그건 이제 헤드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차를 어느 정도 타봤으면 아, 새소리? 네, 뭐 아니면은 요 벨트가 뭐 돌아갈 때마다 뭐 삐그덕거리 소리가 난다 네네.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딜러분한테 의심을 네, 해보시고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.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뭐 여기다 500원짜리 올려놓으면 네.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네. 다 그냥 어그로예요. 아 500원짜리 아무 상관없어요? 네 그리고 뭐 요거 오시면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어그로예요. 아 그래요? 보면 뭘 아냐고. 제발 유튜브에 그런 것 좀 올리지 마. 자 그래서 네.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혹시 이 차가 사고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시면 돼요. 아 네. 우리가 가장 걱정이 하는 게 전면 사고거든요. 네. 놀랍게도 이 차는 전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. 아. 선수끼리 이게 뒤에 사고 있었는데 네. 사고 없다라고 올려놨더라고요. 아 사고 없다? 그래서 제가 바보였죠 사실.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당하지 마시라고 네.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볼트가 있어요. 네. 볼트 보시면 일반적인 볼트랑 좀 다르지 않나요? 네. 보시면 이 안쪽에 좀 다 갈렸어요. 네, 다 갈렸어요. 외부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다 갈렸어요. 네. 제가 사실 이 안 갈려 있는 나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. 다 사고 차라. 네. 예, 예시가 없어요. 이쪽도 지금 다 갈렸죠? 네, 네. 나사로 돌렸단 얘기예요. 아. 나사를 새로 네. 갈 순 없어요? 그럼 안 돼요. 아, 이 나사를 새 거를 키면 안 되는 거예요? 네. 근데 중요한 건 새 거를 예를 들어 넣는다고 치죠. 넣는다고 했을 때 또 돌려서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그럼 또 이렇게 돼요? 그럼 또 까져요. 아, 이게 네. 처음 감을 때 빼곤 두 번째로 감을 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돌린 다음에 칠하는 거죠. 근데 안타까운 게 소비자분들이 네.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혹시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난 건가요? 네. 그 잘 모르죠, 저도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. 차 안에서 뭐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, 그쵸? 아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?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런 사고 있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소비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이 볼트 보고 네. 네 엔진에 쓸데없이 500원짜리 올리지 말고 네. 네 이거 쓸데없이 올려가지고 잘 보세요. 디젤이에요. 500원짜리를 올려요. 그럼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할 건데 네. 안 떨어지겠냐고. 떨어지죠. 다 떨어진다고. 네. 오늘 차 못 사요 그러면. 아 그렇죠. 네. 아 이런 거 정도는 보셔주는 게 좋아요.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. 이게 뭐예요? 열었을 때 연기가 나면 안 좋은 차입니다. 이런 거 있었거든요. 네. 자 보세요. 엔진의 열이 기본적으로 80에서 90도 정도 됩니다. 네네. 근데 여기서 열이 안 나겠냐고.
나죠. 그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려준다고요. 아, 연기 나면 안 좋은 차입니다. 자기네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겉에 묻어있는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. 지금 말끔하죠. 네. 근데 이게 엔진오일을 제때제때 잘 갈아주면 네. 이런 찌꺼기가 안 생겨요. 아, 이게 안 예, 생긴 뚜껑? 예, 없는 거예요. 생기면 막 누리끼리 하게 그 뚜껑 있네? 이렇게 좀 약간 생기면 네. 안 좋은 차네요. 황급히 닿네. 네. 일단은 앞에서 볼 건 이 정도? 네,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. 네. 외관에서 더 볼 수 있는 게 뭐 칠 같은 거 볼 수 있지 않냐 네, 네.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부 외제 차들을 보면 이 뒤쪽에 실리콘이 있어요. 아, 네.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실리콘이 톡톡 약간 방울 터지듯이 아, 네. 터지면 이것 또한 교환이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. 네. 그럼 저 밑에 저게 되게 막 더럽고 막 이런 거는 이건 이제 세차를 안 한 거지. 아, 그렇죠. 저는 이제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. 거의 상남자시네. 저기 안에 한 보면은 거의 그 농사 지으세요? 거의 농사 짓는 수준인데? 장화 신고 타신 것 같은데? 이게 뒤에 태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. 아, 네. 아 총각이시죠? 저는 이제 차에서 아무 짓도 안 합니다. 할 사람이 없거든. 구애 한번 하세요. 누구한테? 아, 안녕하십니까. 저는 30세고요. AB형. 그리고 이제 원래 본전은 남양주시인데 현재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. 어머니 홀로 모시고 있고 저 외동이다 보니까 만약에 결혼했을 때 뭐 시집살이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막 친척이 막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하나만 바라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남자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. 010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딜러분들한테 요구를 하세요. 안에 있는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켜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. 본인이 직접 잘못 누르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딜러분들한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소비자가 다 하시면 딜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걸 왜 딜러한테 시키냐면 나중에 책임을 딜러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때 확인 다 하셨는데 지금 안 돼요 라고 이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내연기관들은 본인이 만약에 못 보시겠다고 하면 딜러한테 요구를 해서 같이 공업사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 사기 제일 좋은 날은 금요일입니다. 일요일은 거의 공업사들이 많이 쉬고 토요일은 한 오후 2시, 3시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. 금요일 날이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카푸어 좀 컨텐츠로 돌아와서 네. 혹시 멋도 좀 내고 싶어요. 비싸면 안 돼. 하지만 딱 내가 차를 샀을 때 지나가는 차들이 내 차를 보고 어머 뭐야 저거 이거 한번 하고 싶어. 네. 창문 나도 당당히 열고 팔 내밀고 싶어. 네. 이런 거 좀 추천 좀 해줘요. 중고로 샀을 때 진짜 좋은 카푸어 분들이 샀을 때 5천 이하 생각보다 많아요. 일단 뚜껑 열리면 다 돼요. 시선 집중이 가능하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뭐 아우디 네, S5나 그럼 감가가 센가요? 세요. 아, 그럼 네. 얼마 정도에 좀 형성되어 있어요? 이게 중요한 게 연식이 진짜 중요해요. 아, 네네. 예, 연식이 뭐 한 13년, 4년 된 것들은 네. 예, 그냥 오픈해도 한 4천만 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. 아, 그 정도면 한 2008년식, 2010년식 이런 거요? 아, 그 정도까지는 좀 까고 딸려서 안 되고 2012년식? 14년까지도 가능합니다. 아, 그게 5천 이하로 가능하다고요? 네, 이까불이 올래도. 아, 이까불이 올래도? 네. 5천 이하? 네. 괜찮네, 그거. 네, 나쁘지 않아요. 그거 어떻게 뭐 샀다고 뭐 신차로 사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? 까고 살리기 좋고 이제 뭐 오픈 안 된 건데 이제 머스탱 뭐 아 머스탱 네. 그것도 5천 이하로 살 수 있고요? 무조건 삽니다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. 이제 BM 중에서도 6시리즈 있고요. 예, 한 15년 이전 걸로 사셔야지만 5천 이하로 구매 가능하세요. 아, 그때 당시도 1억이 넘는 차였는데 그렇죠? 그쵸. 차는 추천해줬지만 보험료는 얘기 안 했다는 거. 보험료, 자동차세, 뭐 이전비 뭐 많아요. 네, 자, 그거는 얘기하지 말기로 하죠. 너무 세니까. 아, 그럼 안 사실 수도 있겠구나. 네. 일단 사러 오십시오. 네. 오늘 카라리오님하고 이제 중고차 좀 살 때 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 사기 안 당하고 허위 매물 좀 속지 않고 네. 그렇죠. 또 제일 중요했던 카푸분들이 또 어떤 차를 추천해주면 좋고 원래 이런 컨셉인가요? 아, 예. 원래 이런 컨셉이에요. 구독자분들이 좀 진짜로 아주 깨끗하게 차를 샀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가 오늘 찾아와서 찍은 거거든요. 네, 네. 아, 근데 오늘 저도 많이 도움이 좀 됐어요. 네. 어떤 걸 선택하시든 본인분들의 마음인데 네. 구매하실 때 좀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뭐 주변에 또 피해당하신 분이나 피해를 당할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중고차계 경찰이시라서 검사를 해주십시오. 아, 검사? 네. 전 마법사. 네? 오케이. 아, 전 네. 마법사 한다고. 검사 마법사. 마법사. 여기 구독자 왜 있으신 거예요? 이건 아재 개그를 좀 좋아해요.
그 조폭에게도 쫄지 않는 카라리오 구독 많이 해주시고. 아, 조폭은 쫄아요. 아, 쫄아요? 네. 단지 그쪽에 조폭이 없을 뿐이지. 아, 네. 되게 즐거운 방송이었고. 네. 네. 다음에도 또 중고차 컨텐츠 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. 이사, 제폴이었습니다.